출범한 지 5개월이 된 카카오 택시. 하루 평균 이용자 수만 24만 명에 이를 만큼 무섭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간편한 서비스 방식이 오히려 불편한 상황을 만드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박상률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카카오 택시의 가장 큰 강점은 역시 간편하게 부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정확하게 위치가 제공이 된다는 건데, 제가 서울 시내 한 아파트에서 직접 택시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로 가는 택시를 지금 부르겠습니다. 호출을 했고, 네, 기사님 이제 곧 도착을 한다고 떴고요. 제가 그러면 지금 내려가서 이제 탑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무런 통화를 하지 않고도 이렇게 동 앞까지 정확하게 택시가 도착을 했습니다. 카카오 택시는 사람들의 택시를 잡는 습관을 부르는 습관으로 바꾸고 있지만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힘들게 찾아갔는데, 아이고 다른 차 타고 가는 거예요. 황당해. 없어요, 손님이. 전화도 안 받고. 그런 경우가 좀 황당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카카오 택시는 워낙 부르기가 쉽다 보니까 승객들이 그만큼 취소를 하는 사례도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고요. 그러다 보니 기사들과의 사이에서도 불편한 일이 종종 많습니다. 반대로 승차 거부가 빈번한 서울의 일부 지역은 기사가 승객의 호출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곤란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승객의 호출을 수락한 뒤에도 여전히 다른 승객의 호출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사가 승객을 가려서 받는 겁니다. 다음 카카오가 거금을 들여 인수한 내비게이션 제공업체 김 기사도 말썽입니다. 가끔 김 기사가 에러가 나가지고 가끔 문제가 생겨요. 김 기사가 제대로 말을 안 들어가지고. 특히 김 기사를 사용한 이후 데이터 사용량이 급증해 휴대폰 요금 폭탄을 맞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승객과 기사의 불평보다도 다음 카카오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역시 수익을 어떻게 낼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현실적으로 수익 창출을 위해서는 카카오 택시 어플에 광고를 붙이는 것이 가장 유력합니다. 하지만 간편함을 무기로 한 카카오 택시에 광고가 붙는 순간 이용자들은 사용이 번거로워질 수 있어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카카오 택시가 출범하고 나서 승객들이 편해진 건 물론이고 실제 기사님들의 수입도 꽤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카카오 택시가 과연 다음 카카오의 진짜 효자 노릇을 언제쯤부터 하게 될지 시장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상률입니다.